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12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락하면서 기업체들의 체감 경기지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경기 전망이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상모소각장을 폐쇄하려면 400억 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광주시가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며 폐쇄 관련 비용을 철저히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엑스포 시설을 회의와 관광을 접목한 신산업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인상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하면서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멈춰섰습니다. 노사의 입장차가 커서 민선 6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시내버스 파업은 임금 인상안이 발단이었습니다. 한 달 24일 근무 시 시내버스 노조는 7.7%의 인상을 요구한 반면 광주시는 3.62%를 제시해 협상은 결국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광역시 가운데 광주의 임금 수준이 가장 낮고 민선 4기와 5기 8년 동안 광주시가 대전 수준의 임금 인상을 수차례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않았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장에 대한 불신이 이번 파업의 중요한 원인임을 광주시의 인지해, 시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약속을 한 건 맞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준공영제로 400억이 넘게 지원됐고 노조의 요구대로 하면 51억 원이 추가로 더 들어 노조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는 파업 장기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출범해서 아마 정리를 임금 인상 얘기를 할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 측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기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확산되면 시민 편익을 우선시한다는 시민 시장으로서의 첫 출발이 빛이 바래기 때문입니다. 만일 경우에 다음 주까지 가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업무가 넘어오는 것이니까 직접 이제 참여해서 이제 하죠. 장기화가 예상되는 시내버스 파업이 시민 불편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되는 버스는 84개 노선 689대의 시내버스로 운행률이 이틀 연속 7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와 화순, 나주, 담양, 장성으로 가는 11개 노선은 운행이 되지 않아서 노호천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큽니다. 특히 어젯밤에는 시내버스 막차가 밤 9시에 끊겨서 하굣길 학생들과 이 사실을 모르고 버스를 기다렸던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지하철의 운행을 10% 늘려 운행하고 택시 부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서구와 광산구의 마을버스의 배차 간격을 단축해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자치구별로 비상대책 상황실 운영하고 자가용의 유상 운송을 허용하는 한편 학생들의 등교와 야간 자율학습 시간의 조정을 광주시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가 다음 주부터 출범합니다. 신임 광주시장 앞에 다양한 현안들이 놓여 있는데 이번 시내버스 파업과 같은 얽히고 설킨 교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따져봤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가 바로 교통입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시운전에 들어가는 호남선 KTX. 경제, 의료 분야 등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KTX 열차가 광주역으로 진입할지 말지는 북구와 광산구 주민들의 입장차가 첨예합니다. 건설비만 2조 원대에 이르는 도시철도 2호선 역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민선 6기 출범 전인데도 재정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재정적인 여건을 함께 고려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하게 됐었을 때는 이것이 교통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만 파탄시키는 상황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제2순환도로 민자 운영의 해법 역시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 같은 교통 분야에서 민선 6기 광주시가 내걸고 있는 목표는 사람 중심의 교통 시스템입니다. 승용차 중심의 도로 환경을 보행자의 안전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재편해서 승용차 이용객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 친화적이고 그리고 뭔가 어떤 그 미래형 그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이용이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의 확보 방안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방식입니다. 민선 6기 집행부가 시민들과 밀접한 교통 분야에서 질적인 향상과 예산 절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선 6기 광주시의 첫 인사원칙이 오늘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어서 광주시 안팎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출범을 위한 희망광주준비위원회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첫 인사원칙과 방향 등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첫 인사 대상인 경제부시장과 비서실장 등의 윤곽이 이번 주 안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시장을 표방하는 윤장현 당선자의 인사 방향과 대상자 등을 놓고 온갖 추측들이 나돌면서 광주시청 안팎이 술렁였습니다. 시를 수요자 중심으로 아파트 경매에 참여하면서 광주 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 사이트 GG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광주 아파트 경매는 월 평균 45건이 진행돼 평균 낙찰률 66.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37.9%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경매에 참여하는 평균 응찰자도 7.7명에 달해 전국 평균보다 0.9명 많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크고 작은 여객선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선박 안전검사를 통과한 여객선들이어서 승객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객들을 태우고 운항해야 할 여객선이 빈 채로 항구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항해 도중 스크류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승객 40여 명은 다른 여객선으로 옮겨 탔습니다. 아, 불안하죠. 어째 안 불안하겠어요. 아무리 늦어도 1시간 반이죠. 저거는 뭐 한 2시간 걸려서 오대요. 이 같은 여객선 사고는 지난달 이후에만 다섯 번째입니다. 모두 선박 안전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지만 방향 조정 장치인 키가 빠지거나 엔진 고장, 선체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선체 노후화입니다. 1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는다지만 여객선 서너 척당 한 척꼴로 설령 20년이 넘었습니다. 선사 측의 안전 불감증도 심각해 일부 항로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선장을 투입해 사고가 계속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제 선장이 조작 좀 미숙하고 이제 조작 미숙이라는 것이 이제 그 이 배를 응급 대처의 능력을 잘 모르죠. 게다가 선박 검사도 허술하고 출항 전 화물이나 차량 적재 점검도 여전히 형식적이어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고열이나 복통 등을 동반한 설사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에는 살모넬라균과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설사 환자가 각각 1.1%와 3.8%였지만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6월 현재 9.5%와 5.1%로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의 경우 지난해 8월 7.4%와 비교해 유행 시기가 2개월가량 빨라진 것으로 6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세균 증식이 왕성해진 탓으로 보입니다. 광주 경실련이 상무소각장 폐쇄 관련 비용을 철저히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보도자를 통해 상무소각장을 폐쇄하려면 400억 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시가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상무소각장 폐쇄 비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광주시가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활용이 지지부진한 여수엑스포장이 남해안의 대표적인 마이스 사업장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양 관광에 비즈니스를 접목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폐막 2년. 겉돌고 있는 사후 활용을 타개하기 위한 선택으로 궤도에 오르고 있는 건 해양 레저 스포츠. 카약과 수상자전거, 해수풀장,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스카이플라이 등 해양체험시설이 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박람회 재단은 이 같은 해양 레저에 마이스 산업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이스는 기업체 해유와 인센티브 관광 등을 포함한 신개념의 관광산업으로 엑스포장 시설을 활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엑스포홀과 한국 간에 있는 그랜드홀 등 11개 회의시설은 물론 비고쇼가 열리는 해상무대도 기업체의 대규모 행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엑스포를 마치고 저희가 많은 시설들이 재활용을 해서 각종 회의들을 계속 유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 저희 이곳 박람회장의 좋은 경관과 여러 가지 해양 콘텐츠들을 이용하시면서 두루두루 활용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의 메인 무대를 설치해 4천여 명의 인원이 한 번에 행사를 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아메이 관광객들의 갈라 디너쇼로 엑스포장이 선택된 만큼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해안의 대표적인 마이스 산업의 장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엑스포장. 앞으로 그 성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입지자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근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위원장은 새정치의 가치를 광주에서 앞장서서 실천해왔다고 자부하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며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장원섭 통합진보당 전 사무총장도 광주에서의 진보당 한석은 박근혜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 수 있는 필승카드이자 정권교체 신호탄이라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는 입지자만 7, 8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인기 전 국회의원이 나주 화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나주혁신도시와 화순 백신산업 특구 조성 등이 부진한 실정이라며 현안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또 나주를 첨단 에너지 미래 산업도시로 화순은 의료 관광과 생명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타이거즈가 첫 4연승을 질주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42연전을 마치는 이번 주,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난 주말 4연승을 달리며 기아는 6위로 한 계단 올라서면서 4위 롯데와 3게임 차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SK 3연전을 잘 마치면 4강권 진입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SK와 전적은 3승 3패. SK는 7연패 수렁에 빠져 올 시즌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반면 기아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마운드와 타선 모두 든든합니다. 김진우, 양현종, 홀튼으로 강한 선발이 오늘부터 차례로 등판합니다. 양현종과 홀튼은 지난 롯데전에서 잠시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제9위를 찾아 지난주 완벽투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지난 넥센전에서 부진했던 김진우 선수가 선발진 호태의 기세를 이어갈지가 관건입니다. 타선은 이미 기세가 좋습니다. 주말 동안 공격력 1위 두산보다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며 3연전 모두 선취점을 가져오고 2개의 콜드게임 승을 챙겼습니다. 주전 선수 필 김선빈, 신종길이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강한울, 김다원, 김민우 등 백업 선수들이 공백을 빈틈없이 메워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안방에서 펼쳐지는 SK 3연전. 모처럼 잡은 반등의 기회에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경기 시각은 오후 6시 30분. 기아의 선발은 김진우, SK는 최병영 선수입니다. 다음 달 18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을 앞두고 팬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 기아 선수로는 나지완, 양현종 선수가 각각 지명 타자, 선발 투수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팬투표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됩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광주 시립 교향악단이 오는 27일 저녁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잊게 해줄 연주회를 엽니다. 바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광주시향은 알프벤의 한여름 백야제와 디비시의 바다를 비롯해 밝고 즐거운 곡을 연주합니다. 또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피터 오브차로프가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을 함께 연주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연기됐던 담양 대나무 축제가 오는 27일 개막해 나흘 동안 계속됩니다. 천년의 대숲 세계를 품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대나무 소망탑 쌓기와 중마고우 문화학교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중록원과 관방천 일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담양군은 당초 지난달 1일부터 엿새 동안 축제를 열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축제를 연기했었습니다.
전남도 교육연구정보원은 전남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학교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올해 만족도 조사는 전남 지역 829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올해부터는 조사 대상에 교원이 추가됐습니다. 또 학교 홈페이지에서만 조사하던 것을 올해는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설문 QR코드를 제공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안공항의 이용객 신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5월 항공 실적을 보면 무안국제공항은 지난달 1만 4천여 명이 이용해 지난해 5월 대비 이용객이 3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전세기 장려금 정책을 펴고 있는 강원도의 양양공항이 같은 기간 2만 4천 명, 청주공항은 4만 명을 기록하는 등 다른 공항의 성장세가 더 두드러져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가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인이 F1 대회 지속 개최 여부에 따른 장단점과 경주장 활용 방안 등을 보고받고 F1 대회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선인은 또 이희호 여사와 함께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린 6.15 기념 기획전을 관람했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급감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3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3분기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BSI, 즉 경기 실사지수가 103으로 2분기보다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기업별로는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경기 전망이 기준치 100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환율 급락이 경기 상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